오세훈 서울시장, 현 서울시장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1961년 1월 4일생, 음력으로 1960년 11월 18일,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변호사로서 1조건 소송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8대 국회의원과 제33, 34, 38대 서울특별시장 역임하였다. 와, 서울시장을 세번 했습니다. 본가는 해주이며 서울 출생이다. 와, 대단하네. 요번에 또 하면은 네번 하는 거네요. 38대 서울특별시장 임기는 2021년 4월 8일에서 개소하는 거죠. 작년 4월 8일 됐으니까. 대통령 문재인, 전임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면서 대통령 서울시장 당선되었습니다. 33대, 34대 시장 할 때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 전임 시장 이명박이었죠. 신상 정보는 국적은 대한민국, 지금 뭐 나이는 62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출생입니다. 거주는 서울특별시 강진구 자양동, 본가는 해주 오시, 학력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입니다. 경력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을,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제33, 34대 서울특별시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 대학원 석좌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공생연구소 소장, 바른정당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 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강진구을 당협위원장, 정당은 국민의힘, 형제는 오세현 여동생, 배우자는 송현옥, 종교는 천주교 세례명 스테파노. 막강합니다. 군복무는 육군 중위전자, 국군 보안사령부, 정보처, 공보정문장교입니다. 1961년 서울 성수동에서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선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오윤겸의 후손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10대째 살아온 집안이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하흥리에 조부모와 조상의 선산을 두고 있다. 어머니는 경상북도 산주시 출신이다. 경기도 이천이 그 선산이 있어요. 할아버지 선산 있고.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오세훈 62세 남자, 경자연 쥐띠입니다. 경자연 무자월 정예일 대운수일,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대운입니다. 정유 일주가 쥐띠의 지달의 당날에 태어났어요. 정유 이 자체는 천을지인입니다. 그 일기격이에요. 정화는 작은 촛불인데 예의죠. 예의 있고 은변이 좋고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 정화가 자월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연지도 자, 물이죠. 부모자리 월주도 자, 무자. 물이 많은 이 사주는 목, 나무나 불이 용신입니다. 목화가 용신이라 겨울에 태어 사주가 좀 차가워요. 전체적으로 목화가 없어요. 화가 하나인데 이 사주는 토, 금, 수, 식재간으로 형성된 사주예요. 종색계예요. 종색계. 부자 사주입니다. 상간이 정재를 생각하고 정재가 편간, 갈록을 생각하니까 이런 사주 존색격이라 하는데, 뭐 재성운이 오면은 부자가 되고 인성비급운이 오면 내가 신앙에서 조우가 되어서 많은 권력을 감당해서 대기를 합니다. 목화가 용신이에요. 나무는
숫자는 목은 숫자는 38 파란색 동쪽 봄의 대기라고 기역기역 상기역 기역이 대기라고 불 화가 대기라죠. 하는 숫자는 이치 빨간색 여름 남쪽 니은 디을 디귿 티귿 남쪽 빨간색 여름의 대기라죠. 유금은 일지가 내 처궁이 도화예요, 도화. 잔생도화니까 이 사주 미남 사주인데, 미남. 내 처도 큰 재물을 가지는데 미인이요. 을지가 편간이죠, 편간. 이건 칠살입니다, 칠살. 상간이 있으니까 큰 산이 이 물을 약간 막아주니까 그런 대로 좋은데, 그래도 식신이 도와야 돼요, 식신. 지금 식신운에 와 있어요. 지금은 편인 식신운에 도와 있죠. 그래서 약간 재살이 된다. 미토가 도와야 돼. 미토, 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화, 토가 대기를 하는데 지금 61세부터 을목, 목운이 도와서 70세까지 대기를 하다. 대기를 하는 운세입니다. 조상자리에 경자, 정제 편간이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 할아버지고 권력이 있어요. 어머니 자리는 이제 또 편간, 어머니가 여장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칠살이 될수 있는데, 이제 식신, 상간이 약간은 재살하고 있다. 약간 파가 있으면 변동이 많아요. 일신이 고립될 수 있고 변동이 있다. 이 대운을 보면 초년대운에 10세까지 기축, 식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을지가 편간인 칠살입니다. 식신 재살 되면서 초년부터 운세가 되긴 하다. 초년부터 이 사주는 출세합니다. 일지 늘리 사회에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빠르고 일기격이니까 이거 뭐그 고시를 쳐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고 뭐 얼굴도 미남 사주예요.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신이 많이 도와주는 사주입니다. 11세 대운 경인 대운은 정제 정인 신앙하고 제왕에서 재물이 되기를 하고 재물운이 일찍 도왔죠. 21세 신묘대운의 편재 편인. 그런데 여자하고는 인연은 여자는 도우지만 인연이 잘 여자 인연도 괜찮습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하니까. 그래서 21세 대운은 큰 재물이 도우고 30세 임진 대운은 임정하 상관이죠. 이 대운에 결혼을 합니다. 30세 때 임진 대운에 임정하 진유합금 되면서 대박 나죠. 31세 때 크게 부귀합니다. 명예 건의가 되기라고 벼슬을 한다. 41세 계사대운인데 편간 급체조 사유축 삼합. 하여튼 50세까지 되기래요. 갈록대운이 31세에서 50세까지 20년간 갈록이 되기를 합니다. 51세 갑오대운은 정인 비견 도화대운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는 편생 되기를 합니다. 사주도 좋은 새끼라 얘기를 해야 부귀한 사주인데 대운이 워낙 잘 들어왔어요. 60세까지 도화대운이에요. 정인, 비견인데 도화대운이야. 엄청나게 대기를 합니다. 진사가 또 공망이죠. 대박났다. 61세, 지금 62세인데, 을미대운은 편인식신이에요. 편인식신 제사를 된다. 약간은 이제, 저지 부족할, 밥그릇이 약간 깨지죠. 편인이 식신을 극하지만 신약한 사주니까 신강에 대기를 하다. 70세까지 대박났습니다. 원래 이민년은 완전히 대박입니다. 대박. 정관 정인이요. 명리 이익이 많다.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원래 또 당선입니다. 당선.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그런데 원래 운세는 좋은데 대운이 좋지가 않아요. 송영길 의원이. 그래서 6월 달에 만약에 선거합니다. 6월 10일 날 병국은 도화입니다. 도화. 대박이야. 대박. 송영길 후보는 대운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대운이 되기를 합니다. 작년에 됐죠. 61세부터 목이 도왔어. 목화가 용신인데 목화가 도왔다. 원래 정인 정관 정인 임정 합되면서 약간 다툼이 있지만 정인이에요. 그래서 대기를 하다 역마에 이동 속에 있고
올려대길 내년에 63세도 대박입니다. 편인 편제. 근데 내 부부관계는 좋지가 않아요. 올해 운진살 다툼이 있고 내년에 충 때립니다. 그거 간다. 그렇지만 올해 운세는 대기를 합니다. 자, 71세 병신대운은 급제 정제죠. 재물이 대기를 하다. 81세 정유대운도 비견 편제 큰 재물이 대기를 하고 91세 대운이 안 좋습니다. 상간 상간. 이 사주 90세까지 대박 납니다. 재물 때문에 늦게 71세도 오죠. 자, 올해 운세는 이 사주는 봄, 여름에 대기를 해요. 봄에 대기를. 여름에 2월달, 3월달, 2월달부터, 올해 2월달, 양력 2월달부터 대박 납니다. 올해는 정간, 근위 명예가 대기라고 정인, 어머니 운이 도와주고 명리에 이익이 많아요. 약간 다툼이 있어. 움직임이 있어. 육마니까. 3월달도 길합니다. 4월달 갑진월은 정인 상관인데 진유합 되면서 되길래요. 5월달 을사월은 편인 급제인데 사유축 삼합 되면서 되길라고. 6월달 지방선거 달에는 병우월 되길하죠. 화가 도우니까 신약한 사주에 급제 도화에 비견 도화니까 인기가 대박 난다. 그래서 당선 됩니다. 당선 당선입니다. 당선. 사주가 좋아요. 좋은 성격이기 때문에 사주가 좋다. 약간 변동이 많아요. 약간 일신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내 부인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대운은 약간은 양인 대운이에요. 양인. 그래서 대장부 될수 있습니다. 카리도 왔는데 하여튼 66세부터 카리도 오죠. 그리고 이 사주는 하여튼 70세까지 대장부로 가요. 그래서 장군이 칼을 가지게 되는 이런 대운입니다. 7월달, 올 7월달에. 장군 사주예요, 장군. 장군이다. 재물이 많은 장군 사주입니다, 장군. 해유 돼지하고 닭이 천우균이죠. 그내 처궁이 천우균입니다. 항상 지혜고 총명합니다. 오가 도와니까 60세까지 인기가 많았어요. 대박나서 도와대운 이렇게 도와대운이었다. 이제 원래는 역마입니다. 역마 역마고 좀 많이 다툼이 있어요. 처궁이 다툰다. 도화가 있죠. 일지가 도화니까 미남입니다. 미남. 미남 사주인데 내 처도 미인이에요. 처도 미남입니다. 원래 고신살도 왔네요. 고신살. 그 타양에 나가서 조금 지낼 수 있습니다. 원래 외롭게 처를 극하고 고독해요. 원래 운세는 고신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혼자 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창성이 있어요. 글을 잘합니다. 이 사주는 도화도 있다니까 음악무용 배우. 예술을 잘해요. 지혜 있고 총명하고 총명가인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즐기고 내 처도 예술을 잘합니다. 예술을 잘하는 사주고 개운법에는 남쪽 방향이 좋아요. 남쪽 방향. 그런데 이제 지띠니까 60년생이죠. 음력으로 60년생은 피해야 할 잠자리 방향은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남서쪽으로. 그래서 남서쪽을 피하고 남서쪽을 피하고 자야 됩니다. 지띠니까 남서쪽으로 동북쪽이 좋죠. 동북쪽이 반환살 반향이니까 동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대박 납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풍수도 좋아요. 풍수도 좋고 대운도 되기를 합니다.